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초 이론에서 원소의 주기율표, 그죠? 원소의 주기율표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교재에 칠판에 띄워놓은 이 화면에서 보면 우리가 원소의 주기율표를 의미하는데요. 이 세로 주기를 우리가 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족, 2족, 그 다음에 3족, 4족, 5족, 6족, 7족, 0족이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자,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모르셔도 됩니다. 이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 아랫부분에 란탄 니드하고 악티 니드 이 내용도 여러분들께서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로 줄을 우리가 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족, 2족. 3족, 4족, 5족, 6족, 7족, 8족, 8족을 다른 말로 0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가로줄 이것을 우리가 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1주기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주기율표가 여러분들 띄워놓은 이 화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내용 수, 헬, 리, 그죠?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내, 풀내, 나, 마, 그죠? 나마. 알, 규, 수헬, 리베, 붕탄, 질산, 플레, 나마, 알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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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염, 아, 카칼, 이렇게 나옵니다. 카칼, 그죠? 카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원소 기호가 있으면, 어떠한 원소 기호를 우리가 X라고 하면, small a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오른쪽에 윗부분에 적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원소 기호를 우리가 x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죠? 이렇게 하니까 혼돈이 되는가요? 그죠? 어떤 원소 기호를 x라고 할 때, 왼쪽 아랫부분에 적는 거, 왼쪽 윗부분에 적는 거, 오른쪽 아랫부분에 적는 거, 오른쪽 윗부분에 적는 거, 왼쪽 아랫부분은 이것은 원자 번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원자 번호다. 이렇게 부릅니다. 원자 번호.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B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원자량을 의미합니다. 원자량. 그죠? 원자량. 그렇다면 C라고 하는 것은 원소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원소의 개수. 그죠? 원소가 몇 개가 몇 개가 있는가? 자,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전하수를 의미합니다. 전하수. 전하수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고 있다. 표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따른 예로 본다면 수소라고 할때 말입니다. 수소라고 하는 것이 원자 번호가 1번이고 질량이 1g이 원자량이 1g이고 수소의 개수는 2개가 되겠고 수소는 플러스 1가 이온을 띠기 쉽다. 이것을 우리가 전하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랫부분에 1번, 그죠? 헬륨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죠? 수헬. 요게 2번, 요게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겠습니다. 정리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이 우리가 원자량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수 있는가? 원자량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원자량. 원자량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자 번호가
원자 번호가 짝수인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짝수인 경우에는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원자량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원자 번호가 8번이니까 8 곱하기 짝수가 되겠죠. 2 하게 되면 16g이다. 그래서 산소의 원자량은 얼마다 이 말입니까? 산소의 원자량은 16g이 된다.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죠. 산소의 원자량은 16g이 되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홀수인 경우에는 곱하기 2를 하고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그 물질의 원자량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나트륨은 11번이니까 홀수가 되겠습니까? 홀수. 그렇죠? 11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겠고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23g이 나트륨의 원자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의 원자량은 23g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9번, 20번까지 이 중에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이것은 위 공식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다. 수소가 원자 번호가 1이지만은 이 공식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곱하기 2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수소가 3g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수소는 1g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를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를륨. 자, 베를륨은 원자 번호가 4번인데 위 공식을 적용을 시키면 베를륨의 원자량은 8g이 되어야 되는데 8g이 아니라 9g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NU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질소는 원자 번호가 7번인데 위 공식을 적용을 시키면 곱하기 2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15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4g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질소가. 자, 그 다음에 염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염소. 염소는 원자 번호가 17번인데 위 공식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35g이 되어야 되는데 35g이 아니라 35.5g이 된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단독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단독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베를륨은 거의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모르셔도 된다. 그죠? 이거는 모르셔도 된다. 수소는, 질소는, 염소는 원자량이 몇 그램이 되는가를 꼭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다. 수소는 1g, 질소는 14g, 염소는 35.5g이 된다.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 이 원자 번호가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양성자 수하고 똑같습니다. 자, 모든 원소는 중성 상태를 띠고 있습니다. 중성 상태. 즉, 다시 말해서 양성자 수와, 그죠?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딸린 내용들 중에서 원자 번호가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양성자 수, 그렇죠? 양성자 수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고 이것은 우리가 전자 수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자 번호에 따라서 양성자 수, 전자 수에 따라서 우리가 원자 번호를 정해 놓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 세로줄을 우리가 족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족수. 족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족수는 최외각 전자수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최외각 전자수. 이 최외각 전자수에 따라서 최외각 전자수가 한 개이면 우리가 1족 원소에, 최외각 전자수가 두 개이면 2족 원소에, 이게 우리가 1족이 되겠고,
이게 2족이 되겠고, 이게 7족이 되겠고, 이게 8족, 0족이 되겠습니다. 그죠? 8족, 0족 원소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8족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의 최외각 전자수는 8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번째는 어떠한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가? 사실은 이 네 번째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모든 원소는 최외각에 돌고 있는 전자수를 8개를 취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예? 이것을 우리가 파루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루설. 옥테트 규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옥테트 규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루설. 모든 원소는 최외각 전자수를 8개를 취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8개를 취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8개를 취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8족 원소 같은 경우에는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들은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이와 같은 8족 원소들은 최외각 전자수가 8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외각 전자수 8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비활성기체라고 부릅니다. 비활성기체. 8족 원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활성이 없다. 최외각 전자수 8개로 안정된 상태를 취하고 파루설을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파루설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이 없다. 활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으로 결합하고자 하는 성질을 우리가 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활성기체다. 비활성기체. 비활성기체를 다른 말로 불활성기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0족 원소는 다른 어떠한 물질들하고 화학적인 결합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몇 개의 물질이 결합하고 있는 성질을 우리가 화학자들이 찾아낸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파루설은 모든 원소는 최외각 전자수 8개를 취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8족 원소는 최외각 전자수가 8개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원소들하고 화학적인 결합을 이루지 않는다. 그죠? 화학적인 결합을 이루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의미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고 8족 원소에 해당이 되는 원소들을 세로 줄로 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족 원소. 자, 1족 원소는 최외각 전자수가 족수에 따라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최외각 전자수가 한 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1족 원소는 최외각 전자수가 한 개 있는데 파루설을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외부에서 전자 7개를 데려오는 방법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 한 개를 내주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쉬운 방법을 택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족 원소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바깥 껍질에 돌고 있는 전자수가 여기에 전자가 한 개 돌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도 되겠죠. 자, 외부에서 7개의 전자를 데려오는 방법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자, 이 전자 한 개가 빠져나가버리면 이 안쪽에는 8개를 안정된 상태로 취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한 개의 전자를 내주는 방법이 있는데 쉬운 방법을 택한다. 일곱 개를 데려오는 방법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자 한 개를 내주는 방법이 더 쉽다.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택하지 않고 이렇게 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원자 핵 속에 양성자 수가 있었죠. 이 핵 외에 돌고 있는 전자 수가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똑같은 중성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한 개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온으로서는 1족 원소는 플러스 1가 이온을 띠기 쉽다 이 말입니다. 플러스 1가 이온을 띠기 쉽다. 자, 여기에서 말입니다. 그죠?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프란슘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하여튼 1족 원소는 플러스 1가 이온을 띠기 쉽다. 자, 그러면 7족 원소 같은 경우에는 7족 원소 같은 경우에는 최외각 전자수가 7개 가지고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외부에서 전자 한 개를 데려오는 방법이 더 쉽다. 원래 중성에서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 한 개가 들어오기가 더 쉬우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1가 이온을 띠기 쉽다. 플로로, 염소, 브롬, 요드, 아스타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전부 다 마이너스 1가 이온을 띠기 쉽다. 자, 아스타틴 이것은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모르셔도 되겠다. 플로로, 염소, 브롬, 요드. 이 7족 원소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릅니까? 할로겐족 원소라고 합니다. 할로겐족 원소. 할로겐족 원소다. 이 할로겐족 원소 중요한 원소가 됩니다. 맞죠? 할로겐족 원소. 소화약제로 할로겐 화물 소화약제의 주 성분이 되는 것이 이 할로겐 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족을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족을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이다. 이렇게 표기합니다. 자, 그러면 2족은 최외각 전자수가 두 개 돌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전자를 내보내는 방법이 더 쉬우니까 플러스가 두 개 남는다. 이러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산소는 마이너스 2가 이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족 원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칼리 토금속이다. 이렇게 표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알칼리 토금속이다. 이렇게 표기를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1족 원소, 2족 원소, 그다음에 7족 원소, 그다음에 0족 원소 이와 같은 원소들은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에서 20번까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1번에서 20번까지 꼭 기억을 하셔야 우리가 이 화학 계통에서 모든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을 시켜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기초가 탄탄해진다. 그죠? 기초가 탄탄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모든 화학식은 가수대로 결합한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족 원소하고 7족 원소는 이거는 파루설이니까 자기 자체가 활성이 없으니까 화학적인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다. 맞죠?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1족 원소는 플러스 1가, 7족 원소는 마이너스 1가이기 때문에 1가 대 1가로 1대 1로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염화수소라고 하면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염화수소 HCl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불화수소 HF 이렇게 되는 것이죠. HBr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1족 원소하고 7족 원소는 1대 1로 결합합니다. 자, 그러면 1족 원소하고 6족 원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마이너스 2가이기 때문에 1족 원소는 플러스 1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족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어야 마이너스 2가가 되겠습니까? 개수가 두 개가 되어야 마이너스 2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H2O라고 하는 물질이 있죠. H2O는 H가 플러스 1가, 산소가 마이너스 2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가로 이가 상태로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H 계수가 두 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H2O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으로 7족 원소하고 7족 원소하고 2족 원소 6족 원소하고 2족 원소 이와 같은 7족 원소하고 2족 원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화 마그네슘 Mg하고 Cl을 결합을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말입니까? Mg가 플러스 2가가 되겠고 Cl이 마이너스 1가니까 MgCl2 염화 마그네슘 화학식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나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염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마그네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그네슘. 그러니까 소자를 떼고 여기에다가 화자를 다 붙입니다. 염화 마그네슘 이렇게 읽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염화 마그네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2족 원소하고 6족 원소는 플러스 2가고 마이너스 2가이기 때문에 1대 1로 결합합니다. 황화 칼슘은 CaS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3족 원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가, 플러스 3가. 이거는 마이너스 3가. 그죠? 마이너스 3가. 이거는 결합하는 물질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4가를 띠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화학식은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산화 알루미늄이라고 하면 산화 알루미늄. 산화 알루미늄. 요 알루미늄 이거하고 산소와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산화 알루미늄이 됩니다. 맞나요? 그죠? 예, 알루미늄 이거하고 더하기 산소를 결합을 시키게 되면 알루미늄 이거는 3가 양이온이 되겠고 산소는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이 되는 것이다. 상대방 전하수가 나의 개수가 되는 것이다. 자, 이게 이쪽으로 옵니다. 이게 이쪽으로 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산화 알루미늄의 화학식은 AL 뭐가 된다 말입니까? 2O3 이게 산화 알루미늄의 화학식이 되는 것이다. 모든 화학식이 가 수대로 결합한다 이 말입니다. 가 수대로 결합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플러스 3가짜리가 2개 있으니까 플러스 6가, 마이너스 2가짜리가 3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6가, 가 수가 동일한 상태로 이렇게 결합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을 해드렸던 나트륨하고, 그죠? 나트륨하고, 나트륨하고 산소, 그죠? 나트륨하고 산소를, 나트륨하고 산소를 결합을 시키게 되니까 Na2O, 산화 나트륨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나트륨하고 산소를 결합을 시키면 플러스 1가가 되겠고, 산소는 마이너스 2가가 되니까 이게 상대방의 개수가 되겠고, 가 전하수가 상대방의 개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Na2O1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Na2O 이렇게 산화 나트륨으로 여러분들께서 화학식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화학식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화학식을 주기율표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소 주기율표에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초 이론으로서 우리가 연소 반응식,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물질의 화학 결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